So when I was like, my family was very strict. Like my mother never allowed me to buy a clothes till I get into college. Also, she never allowed me to dye my hair or 머리를 기르거나 이런 거를 허락을 안 하셨어. 완전 염색도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항상 반삭을 하고 다녔어, 반삭을.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했던 게그 레드 브라운 같은 머리 색깔을 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막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성에 안 찼는지 대학을 들어가서는 초록색 머리가 하고 싶어가지고 염색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또 좀 외진 곳에 있어서 미용실 가기가 힘들어서 아 염색약을 사가지고 내가 해보자. 브로콜리였고?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애쉬 브라운의 그 약간 회색 빛이 감도는 그 왜 약간 초록색 있잖아요. 그게 하고 싶어서 내가 머리가 물이 빠져서 약간 노란 상태였거든. 애쉬 카키.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애쉬 카키가 될까 하고 막 검색을 해보니까 그 매니큐어를 바르면 된대. 매니큐어를 하면 된대. 매니큐어를. 그 노란색의 이제 초록색 매니큐어를, 매니큐어가 그 매니큐어가 아니라 그 머리에 하는 매니큐어. 매니큐어를 했어요. 하고 되게 이쁜 초록빛이 도는 머리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괜찮네. 괜찮다. 하고 이제 학교를 가야지 하고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샤워를 하는데 물이, 초록색 물이 온몸을 덮기 시작한 거야. 미역국이 막 온몸에 팍! 그러니까. 아우, 속편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한 1, 2주 동안 머리에서 미역국이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는 머리에 뭔 헛짓거리 하지면 안 되겠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이요? 사진이 없어요.